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들어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샬롬. 안녕하세요, 김은미님. 들어오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네. 서로 중간에서 꺾어지네요. 저도 모두 반갑고 오늘도 기대돼요. 그레이스 H님. 세주아님, 아멘. 오늘 주실 은혜 기대됩니다. 홍은희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강경홍님, 샬롬, 샬롬. 네. 들어오시면서도 다들 뭐라 그러지? 정감이 있네요, 정감. 정감 있게.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네. 여기는 소리를 줄여야지. 실시간 채팅. 안녕하세요. 네, 불기둥님. 불기둥님, 구름기둥님, 반갑습니다. 순종, 마리아님, 스카이TV님, 겸룡님. 겸룡님은 오늘은 일찍 들어오셨네요. 동행님, 할렐루야, 샬롬. 네. 샬롬. 딱 이렇게 댓글을 남기시는 고정 멤버분들이 생겼어요, 저희가 지금.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희 경찰청 우리 기동단 예배에 여기 시청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남편분이랑 오늘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잠깐 저희가 이제 밥 먹고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힘들고 공격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를 사수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밤을 새신대요. 그리고 사역자분들은 아예 거의 집에를 못 들어가시고 이제 옷만 갈아입는 그런 수준으로 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영적 싸움, 어떻게 보면 사단 역사죠. 교회를 뺏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리고 이제 그 140억 원의 그런 어떤 그 횡령 문제가 일어났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성도님들이랑 사역자분들이 막 매일 저녁 때 가가지고 교회에서 처리하고 잠자고, 또 주일날도 11시 예배를 위해서 9시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껐는데 안 꺼졌나?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 권사님이에요, 그냥. 왜냐면 요즘은 사역자분들도 조금만 이렇게, 사역 안에서 좀 이렇게 내 가정에 조금의 어떤 문제만 있고, 그러면은 일단 싫어하잖아요. 교회에서 뭔가를 해도. 밥 먹을 시간에는 밥 먹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웬만한 교회들도 사역자들도 옛날 같은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냥 그 어떤 형식적인 사역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 외에 주일 예배 외에는 뭐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역자들도 많고. 근데 여기는
권사님들이나 일반 평신도들이 거의 사역자 수준인 거예요. 내 교회를 지켜야 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젊은 사람들은 직장 가야 되고요. 조금 젊은 권사님들은 또 이제 손주, 손녀 봐줘야 되고요. 진짜 일하는 분들은 진짜 나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더 잘해요. 나이 먹은 우리가 더 잘해요. 젊은 사람들은 일을 못해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런데, 아, 이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에게 그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어떤 그런 이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 교회를 사수하기 위해서 저녁 때 가가지고 새벽 내내 새벽 예배 끝나고까지 그 교회를 지키고 이렇게 막 성전을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그런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그 전에 아, 목사님 만나서 상담을 받으셔야 되겠다고 그냥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상담을 잠깐,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는 시간에 잠깐 서서 또 차에서 잠깐 듣고 얘기를 듣는데, 그분이 상담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분에게 하나님, 어떠한 거를 하나님이 주시길 원합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하면 될까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도 그분의 얘기를 딱 듣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도, 그냥,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뭔가를 팔고 정리하는 것보다는, 왜냐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보면은, 그 땅을 막 팔라 그러고 정리하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 목회를 해본 결과 뭘 느끼냐면은, 저도 실은 제가 경매를 두개 당한 게 있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든지 지킬 수 있었던 거였는데, 내가 너무 문외한이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목회자들은, 항상 옆에서 누군가 이제 돕는 자가 있고, 뭐든지 해주는 사람이 있고, 막상 내 문제가 딱 터졌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런 어떤 그런 관공서 관련이라든가, 이런 게 문외예요. 해주는 대로 다돈 뽑아다주면 그냥 해. 막 그냥,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런 일을 다한게 아니라 남편 집사님이 그런 걸다 해줬던 거예요. 근데 남편 집사님이 딱 없어져 버리니까 제가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 내가 잃어버릴 게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모르고 무지하고 그 당시에는 너무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아, 뭐든지 다 그냥, 에이, 모르겠다. 막 이런 마음이다 보니까 제가 그 집이 두 채가 다 날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이제 깨닫는 게 뭐냐면은, 아, 이게, 우리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뭔가 포기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정말 포기하면 안 돼요. 근데 특히 기업,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너무 급하다 보면은, 아, 내가 땅을 정리하고 싶어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제가, 우리 예전에 집사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너무 재정적으로 이분이 힘들다 보니까, 목사님, 저 집을 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 집이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세대로 1, 2, 3층, 4층까지 있었나? 그러니까 이제 아래층에도 몇개 그런 세를 주고, 뭐 1층에도 몇개새 공간이 있고 막 이런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그 제가 그냥 이집 건물 팔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그냥 신방을 갔는데, 그날 신방을 갔는데, 하나에 팔지 말라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팔지 마세요. 그랬어요. 제가 팔지 마세요. 그냥 하나 옆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돈에 대한 그 부분은 일단 해결하시면, 그때도 이분이 그 당시에 한 10, 이게 한 17년 된 이야기니까 한 20년 가까이 된 이야기예요. 한 20년 가까이 된 이야기 같아요. 그때 이분이 한 3천만 원 돈이 필요하다고 이 건물을 판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신방을 가는데 팔지 말아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팔지를 않고 정말 신기하게 다른 방법으로 그니까 세를 넣으면서 그게 돈이 해결이 됐나? 그러고는 이분이 어찌어찌 했는데 지금 그 당시에 3억 얼마 몇천짜리가 지금은 20몇 억이 된대요. 그러니까 부동산처럼 이 부동산은 지혜롭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1년에 돈을 모으면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1년에 돈을 모으면 얼마를 모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월급을 300 정도를 받는다고 해도 월급을 한350 받는 우리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청년들이 요즘에는 280에서 한 320만 원 돈이 보니까 월급 기준이더라고요. 그러면 280에서 320 월급 받으면은 거기서 일단 4대 보험에서 이렇게 띄워지는 거 하면은 뭐한 300만 원 초반에서 뭐 280만 원을 받는 사람들은 한 260에서 뭐 이렇게 4대 보험 떼고 막 그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다 카드값이라는 게 있어요. 카드값 있죠. 핸드폰비 있죠. 기존에 나가는 것들. 그러면은 그 안에서 매달 100만 원씩을 적금을 댈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 보상을 해주는 게 땅이에요. 사람들이 땅값이 올랐다 내렸다 그러면 이거를 막 투기 목적으로 금방 팔았다 막 그러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땅을 조그만 땅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어떤 재테크로 조금씩 요즘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한 평짜리 땅을 사는 것도 있어요. 어떤 요지에 한 평짜리 땅. 그런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따른 그한 평이지만 뭐 되게 많은 그런 어떤 뭐 보상도 받고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냥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아, 이땅 팔면 안 된다. 왜? 그게 평택 쪽에 있는 땅인데 제가 예전에 그 선교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만약에 남과 북이 통일이 된다. 그럼 평택이나 강원도 어디 쪽이라고 그랬더라? 그쪽은요, 그런 어떤 통일로 같은 그런 어떤 이런 길이 생기는 거래요. 그 주변에 어떤 관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그런 길이 나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가 통일이 됐을 때 북한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통일이 됐을 때그 북한에서 엄청난 돈을 벌수 있대요. 그러면은 그 돈을 벌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강원도, 양구 뭐 이런 최전방 있잖아요. 그런 데 계신 분들 혹시 여기서 강원도라든가 평택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사시는 분들은 좀잘 들으세요. 그때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통일의 문이 열릴 때는 북한은 너무 못 먹고 살, 너무 이렇게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도 전혀 이렇게 문외한 것들, 너무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음식에 대한 아이디어나 뭐 이런 게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열렸을 때는, 그 북한이 개방될 때는 그 북한을 향한 그런 어떤 비즈니스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막연하게 아, 통일이 언제 될까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구소련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좀 잘만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먼 이야기 같지만 저도 제 나이를 볼때 아니 내가
내가 몇년 전에 내가 47이었는데 내가 벌써 57이야? 이런 마음이 있어요. 10년이라는 시간, 20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은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분의 그 기도 제목과 그런 어떤 이런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땅을 팔라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듣는데, 그 땅은 팔면 안 되는 땅인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권사님, 팔지 마, 팔지 마.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팔지 말아요. 그리고 왜 제가 그걸 확신을 했냐면은, 제가 집에 와서도 그분을 이렇게 기도, 와가지고 저도 지금 한 2시간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경찰청 예배 때문에 아침에 이제 일찍 준비하고 이제 나가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이제 일 보고 이것저것 일을 보고 이제 들어오면서 이분이, 왜냐면은 이분이 직접 이렇게 또 우리 그 경찰청 기동단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상담을 할 때는 얼마나 급한 상담이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냥 들어오면서도 계속 기도를 하면서 누워있으면서도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서 이제 잠깐 앉으면서도 이제 이분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갑자기 계시록 말씀을 딱 보게끔 하시는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그러니까 이기는 자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이기는 자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 그렇죠?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네, 다스림의 권세를 준대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저도 확 와닿았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그 계시록 말씀을 찾고 싶어서 요한일서에 좀 생각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넘기고 싶어서 제가 찾으려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는데 아 이거 이분에 대한 응답이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권사님 혹시 보고 계실까요? 그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근데 딱 이게 아까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교회를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 그리고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거를 바르게 방향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나의 방향 제시를 통해서 이분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말 예민한 거거든요. 그내말 툭, 그냥 아무 말이나 툭 던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딱 받았는데, 아, 이거는 이분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계시록 2장 26절 말씀. 왜? 교회를 지키는 자, 신앙을 지키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내 계산과 내 방법으로 내 현실 때문에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다스림의 권세를 주십니다. 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요즘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옛날에 우리가 그 노래 중에서 We are the world, 그 We are the world 그 노래를 할 때는 세계는 하나라고? 뭐, 그게 조금 그 당시에는 와닿질 않았어요. 세계는 하나라고. 아니, 일본 가는 것도 쉽지 않게 비행기를 타고 가고, 홍콩을 갔다 오는 것도 그닥 쉽지가 않은데, 우리는 세계가 하나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우리가 그 아마존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해외 직구 이런 거라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해외 직구도 일주일이면 와요. 아, 정말 이게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세계는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서울이 있고, 경기도가 있고, 우리 뭐예요? 강원도가 있고, 막 이렇게 경상북도가 있듯이, 어머, 세계도 똑같네. 제가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다. 그게 이렇게 딱제 안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세계적으로 어떤 그런 그 여행 상품을 사업하는 그런
세계적으로 여행 상품을 이렇게 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있고 별의별 게다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 이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분의 시대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는데, 아, 이분은 믿지 않는 가정에 가서 영적 싸움 하셨죠. 믿지 않는 가정에 가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을 복음으로 일으켰죠.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살게 했죠. 그냥 얘기만 딱 들어도 이분은, 아, 이분은 복 받으셨구나. 그냥 저에게 그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번에 우리 자녀들 중에서 누가 승진한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사위가 승진을 했어요. 막 이분이.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아, 이분은 하나님께서 복을 열어주셨구나.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혹시 우리 권사님 제 방송 보시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 나는 뭐, 특별하게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이렇게 튀겨놓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권사님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그 재정적인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대요. 그 재정적인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는,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부동산이나 뭐 이런 땅이나 건물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재정적인 세이브를 할수 있는 그 시간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네. 아, 좀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올라오니까 말하면서도 저거 몽그리지, 몽그리지.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 네. 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아, 조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내려올게요. 아쿠아미트 양님, 네. 샬롬. 아쿠아미트 양님, 아, 아쿠아미트 향이 정말 날것 같아요. 저희 아쿠아미트 향 되게 좋아해요. 저 민트 향 되게 좋아요. 코가 샤샤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이런 그런 향 같이 좀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기름 부음을 주실 때 어떤 해결이 되는 기름 부음을 주실 때 이렇게 좀 시원한 그런 기름 부음을 주시다 보니까 제가 좀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시원한 향 그리고 이제 베이비 향. 애기 로션 향 진짜 되게 좋아해요. 근데 향이 정말 날것 같아요. 아, 그런데 오늘은 내 얼굴이 이렇게 아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떡볶이를 사 먹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팔 조교기에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조금 누워서 잠을 잤더니 그새 얼굴이 뿐것 같아요. 네. 네, 라이즈님. 라이즈님 오늘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보니까. 아니다, 그레이스님이다. 아, 라이즈님 들어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라이즈님이 보내주셨나? 우리 이 방에 이름을 짓자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 하동이들로 하면 어떨까요? 근데 제가 그거, 하동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방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동이라고 짓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라이즈님이 보내주신 거 맞죠? 맞죠? 네. 라이즈님이 보내준 걸로 제가 이렇게 아까 이렇게 댓글을 봤거든요. 라이즈님 맞을 거예요. 하나님 어제 우리 유튜브 방에 이름을 목사님 짓자고 했잖아요. 하동이 어떨까요? 하동이. 하나님의 동역자들하고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 하동이 어떻습니까? 우리 이 방에 모이신 여러분들 하동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들. 여러분들, 그거에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여기다가 적어주시면은, 우리 라이즈님에게 제가 책 보내드리고, 우리 그 목사님의, 방언을 이렇게 하라. 예언을 이렇게 하라. 성경을 이렇게 봐라. 뭐, 이런 책자 시리즈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드리고, 요번에 제가 베트남 갔다 오면서 제가 거기서 이제 선물 몇개 추가로 해서 딱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름을 딱 주셔. 제가 지금 나오기 전에 그걸 보면서 너무, 아, 이렇게 또 반응을 해주시는구나. 반응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는 실은 글을 읽으면서 많이 웃었지만 생각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도 그래야 된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인들한테는 꽃을 사다 주고 선물을 사다 줘도, 아니 이런 거왜 사왔어? 나한테 현찰을 주지. 아 이런 거왜 사왔냐고, 먹지도 못하는 걸왜 사왔냐고 막 그런대요. 꽃을 사다 주고 옷을 사다 줘도, 아이고 내 스타일 아니라 그러고 막 그런대요. 그런데 그 회사에 있는 직원들, 젊은 직원들에게 생일이라고 꽃 사주고 커피 한잔 사주고 밥한끼 사주면은, 어머 과장님 너무 예뻐요, 어머 과장님 너무 맛있어요, 어머 과장님 감사합니다 막. 회사 직원들은, 젊은 친구들은 그게 막 반응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좋아한다라는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글을 딱 읽으면서 어떻게 제가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도 반응하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네,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갈게요. 제가 할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막 이런 사람들. 하나님도 그렇게 반응 잘하는 사람을 좋아할 것 같아요. 뭘 해줘도 그냥 시큰둥하고 감사도 없고, 그냥 무미건조한 그 사람보다는, 그냥 뭐든지 그냥 반응 잘하는 사람. 저도 그래요. 그냥 반응 잘하는 사람들이 좋아요. 뭐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예배 드리면서 그냥 가만히 딱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 거 하면은 눈을 마주치려고 제 눈을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딱 팔짱을 끼고 딱 이렇게 보고 앉아도 이렇게 뭐 이런 사람들 그냥 막 이런 볼펜 가지고 목사님 쳐다보면서 이런 사람들. 그게 뭔지 아세요? 나 한번 해봐. 내가 들으면서 한번 내가 판가름을 해보고, 내가 한번 내가 너를 분석해보고 내가 은혜를 받을지 말지 생각해볼게. 그거요. 심리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심리적인 부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행동심리? 행동심리라는 게 있어요. 그 행동 심리를 보면은 이 사람이 나를 그냥 예의적으로 받아주는 건지 진짜 진심인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행동 심리라는 게 있어요. 그 행동 심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진심으로 이 소리를 듣고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뭔가 계산을 하고 있느냐, 어떤 내 판단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행동 심리에서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거, 이 사람의 이런 손짓,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어딘가를 이렇게 만진다든가, 뭐그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다리를 꼰다든가, 이 몸을 어느 쪽으로 비튼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행동 심리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오래, 한 사람을 오래 보면서 그 행동 심리를 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지, 이 사람이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딱 그런 것들이 행동 심리와 더불어 그 사람의 그 어떤 은사적인 부분과 더불어 그 이상의 것들이 더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은, 목사님들이 요즘에 그 뭐예요? 그 마술이나 최면 뭐 이런 거 배우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며요. 절대 그런 거 배우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그 속임수 같은 거 그런 거 뭐죠? 마술, 최면 이런 거, 야 나쁜 쪽으로 막 그런 게 있어요. 요즘에 뭐 마술도 우리 저 아는 권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김천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이분도, 그러니까 직업이 원래 마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아트로 뭐 해가지고 그 안에서 뭐 마술은 과학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뻥튀기를 만드는 거, 쌀로 뻥튀기 만드는 마술 막 이런 거. 그런 거 하시고 막 그래요. 근데 뭐 치매 마술 막 이런 거 이분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마술에도 정말 사람을 미혹시키는 그런 부분들의 악한 쪽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속임수 같은 거. 그러니까 막 야바오꾼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엄마들은,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절대 최면이나 뭐 이런 것도 뭐 그런 거 절대 배우면 안 돼요. 그런 걸로 뭔가,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날마다 회개시키고 계세요. 근데 그 날마다 회개시키는 그 부분이 어떤 건지 아세요? 내가 이 건강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건강을 통해서 제가 항상 맨날 이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정말 건강 주셨을 때그 건강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돼요. 저는 실은 어제 이 라이브 방송 끄고 약간 그 심장마비 발작 같은 게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아래층에 그 효림사라고 천도제하고 막 이런 데예요. 그리고 뭐 49제 막 이런 거 드리고 막또뭐 그런 뭐 팔고 그런 데가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일부러 이게 교회다 보니까 낮에 난리가 났었대요. 제가 경찰청에 가 있는 시간에, 제가 경찰청에 가 있는 그 시간에 여기다가 시계를 하나 사다 놔야 되겠다. 앞에다 자꾸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경찰청에 가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저희 아들이 잠깐 여기로 왔는데 목탁 소리부터 해가지고 위에까지 막 난리가 났었대요. 이 사람들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제가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막아 이거 영적 공격이구나 제가 그걸 딱 느꼈죠. 근데 그런 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깨어 있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또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은 세밀하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가길 원하시고 분별하기를 원하시고 깨어 있기를 원하시고 뭐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하면서 회개하면서 가게끔. 저는 바울의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면서도, 그쵸? 얼마나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정말 그 병들이 고쳐지고 그냥 바울 곁에 스치는 사람들만 해도 막 그런 어떤 병이 나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 바울이 그 눈에 안질 하나를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안질 하나를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누군가는 야, 네 눈에 그 안질이나 고쳐. 그 맨날 눈에 뿌옇게 눈꽃 같은 거 꼬이고, 네 눈에 네 눈이나 고쳐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시였지만, 바울은 그 안에서 그 가시가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거짓되지 않게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잘못 선포하면 안 되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데, 내가 거짓되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아마, 바울의 사역에서는 우선적이었을 거예요. 바울도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누가가 바울의 주치의였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 안에서 나 분별하라고 하는 거고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격받는 걸 알게 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내가 혹시 모르고 지나가는 나의 어떤 죄의 문제가 없을까? 거짓 때문에 문제가 없을까? 이 말의 실수가 없을까? 왜냐면 이게 2시부터 1시까지 들려지는 방송이다 보니까, 이 방송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왜? 이것도 저에게는 하나님의 사역의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내가 바르지 못할 때는 그것에 대한 것을 반드시 그 싹스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내가 소통을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적인 영을 줘도 안 되고, 악한 영을 줘도 안 되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믿음 떨어지게도 안 되고, 내가 이 자리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때로는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그리고 영적인 권면을 할수 있게끔, 영적으로 방향 제시할 수 있게끔, 성경적으로, 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영, 그리고 이 성경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라는 그런 어떤 권면과 제시, 방향 제시, 요런 방향성에 대해서, 요런 것들을 하나님은 바르게 하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에 계시는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은 무지 사랑하세요. 아까도 어떤 분이 완전히 폭탄 같은 그런 공격성 글을 막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옛날 같았으면은 이런 글에 대해서 변론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긴 글도 남겨주고, 그러면은 그 사람과 연관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신천지나 이단 하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그대로 방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 유튜브에서도 이제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팀으로 짜진 사람들이 한 20명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떼거리로 들어가지고 똑같은 글을 막 써놔요. 일로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이런 거짓 예언자라 그러고, 거짓 종이라 그러고, 막 그렇게 막 댓글 쓰면서 일로 들어오세요 하고 막 들어가 보면은, 대부분, 그런 데가 많아요. 물론 똑같은 기독교인데도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 많고요. 이런 사연에 대해서 무조건 방언이나 통성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마귀역사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다못해 이제는 통성 기도도 못하게끔 해요.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절대 주여 삼창을 못하게끔 해요. 하나님은 주여 소리를 안 해도 아신다. 조용하게 속으로 주님을 불러라. 통성 기도 우리 교회는 절대 안 한다. 이러고 통성 기도를 방해하는, 목사님 스스로가 통성 기도를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절간 같은 교회. 네.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요즘은 절간도 조용하지 않아요. 절간도 통성기도 있어요. 저 깜짝 놀랐잖아요. 절간에서도 저 중들이 목탁 두드리면서 방언한다니까요. 방언을 하고 있다니까요. 무당들도 방언해요. 그러니까 방언의 통로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방언의 통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하는 방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방언 안에서도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 항상 이 혀끝에 예수의 피, 그리고 내 머리에 이 생각, 내귀 바로 듣게, 이 눈, 영적인 거 바로 보게, 이 혀끝에서 내이 혀를 사단이 채가지 않게, 내 마음에 슬그머니 어떤 교만한 영으로 기어들어와서 이런 어떤 방언을 채가지 않게끔, 방언도 사단이 채가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방언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한테 능력 줄게, 내가 너한테 능력 줄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막 귀신이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능력 주는 줄 알고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을 주시냐고 그랬다고, 하나님이 능력 주셨다고 막 그래요. 그거 교만한 영이 미혹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미혹하게끔, 그리고 나만이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끔, 그런 생각과 마음을 잡으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한테 능력 줄게, 내가 너한테 능력 줄게. 근데 그거 귀신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느 순간에는 잘 이렇게 나가다가 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마치 내가 하나님이냐 군림하면서 막 압제하고 막 율법적으로 막 하면서 문제가 일어나는 분들이 꽤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통 교단 같지만 그 교단 안에 이 총회가 있잖아요. 총회 안에, 그리고 이제 한교연, 한기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교회 연합회 안에 이단들이 돈을 너무 많이 써요. 분명히 우리가 볼때 이단인 것도 알고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 이단의 특징은 다 돈으로 해봐요, 돈으로. 돈으로 맞고, 돈으로 하고. 일단, 저는, 이렇게 요즘에는 방송사, 언론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자분들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언론이나 방송이나 뉴스나 이런 부분을 저희도 다루다 보니까 너무 중요한 걸 알았어요. 그냥 나쁜 것도 기자들한테
그냥 몇백만 원 주고 나쁜 거지만 나에 대한 이미지 세탁을 하기 위해서 그냥 큰 방송, 큰 신문사 이런 데그 기자들을 통해서 기자들을 매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이 언론이나 이런 언론사나 기자들을 위해서 실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럼 이게 교회에서는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언론사나 기자들을 통해서 기자들에게 엄청난 돈을 막 뿌려요. 그리고 이 기사 막아라, 기사 내려라, 막 이렇게 기사를 내리게끔 해요. 요즘엔 유튜브에도 이렇게 막 일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런 유튜브 올려놓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거 얼마면 내릴 수 있냐? 그거를 내릴 수 있는 그 올린 사람의 출처를 찾아가지고 이거를 뭐막 몇천만 원에도 내리고 막 그래요.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몇 개의 그런 단체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그 뒤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조정을 해도 그런 영상을 안 내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그 영상이 남아 있어야 돼요. 내리면 안 되는 영상들이 있어요. 정말 끝까지 몇천만 원을 준다 그래도 안 내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사역이 여유롭냐? 여유롭지 않아요. 이런 방송 언론 사역은 둘 중에 하나. 돈이 미어터지게 많이 들어온다든가. 왜? 모든 것과 다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힘 있을 때는 이 사람한테 붙으면 되고요. 언론이나 방송 이런 거는, 기사는. 이쪽에 힘 있을 땐 여기 붙으면 돼요. 이쪽에 힘 있을 땐 여기에 붙으면 돼요. 언론사가 회색분자가 되면은 돈 벌어요. 근데 어떤 소신 있게 그 언론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언론이나 방송은 굶어야 돼요. 굶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힘든 게 많아요. 어려운 것도 많고. 그리고 기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이런 기사를 쓰지 않으면은 찌라시 같은 기사도 너무 많고. 왜 내가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지? 그냥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정말 이단들은 또 이단이 돼가는 과정에 사람들이 있어요. 알면서도 그걸 보고 알면서도 쉬쉬쉬쉬하고 왜? 그 이단이 되어가는 사람들의 특징, 힘 있는 사람들을 다 포섭하고 매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돈 많이 주고 뭐 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 저 사람도 포섭됐구나, 저 사람도 매수됐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또그 이단이 돼가려고 하는 그런 비스무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람도 주의 종인데 저 사람이 하나님 좀 제자리로 잘 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해요. 좀 안타까운 뭐 이런 것도 있죠. 혹시 내가 갑자기 왜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지. 네,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인가 오늘은 조금 왜 여기까지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샬롬 반갑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샬롬. 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으면 오늘도 힘이 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 꿀벌? 꿀벌님,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데. 방언 기도에 영을 부어주소서. 김수안님. 아, 방언 기도하다가 이만큼 왔구나. 방언 기도인데, 통성 기도, 방언 기도는 고사고, 통성 기도도 못하게 하는 교회가 있다. 그런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죠. 방언 받았는데 기도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냥 한국말로 주열해도 열심히 통성 기도하면 되는데, 방언 받았는데 통성 기도를 못하게 하고, 한국말 기도도 못하게 한다? 그 사람의 영은 죽는 거예요.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아, 뭐 하는 방송이에요? 네, 저희 방송은, 말씀의 은혜도 나누고, 은혜의 수다. 네, 은혜의 토크도 있고, 상담도 있고, 기도도 있고, 네, 그런 방송입니다. 네. 목사님 딸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정희님. 잠깐만요. 제가 좀 적을게요. 김정희님. 김정희님. 목사님 딸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반주자로. 네, 교회 반주자. 반주자 봉사.
봉사도 하고 모태시장인데 지금은 주위 성수도 힘듭니다. 늘 안타깝고 걱정입니다. 김정희님, 딸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네. 이거는 지금 딸의 주변이에요. 딸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라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희 성도님의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반주자로 봉사하고 모태신앙인데 지금은 주위 성도 수도 힘듭니다. 늘 안타깝고 걱정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던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마음에 하나님 세상적인 공격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오시는 귀한 믿음의 딸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주변에 믿음 없는 자들, 주변에 세상적인 자들, 주변에 그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어떤 그 소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운 자들을 위해서 항상 우리 김정희 성도님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부모의 기도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김정희 성도님의 기도 안에 이 딸의 이 뜨거운 눈물의 기도, 성령 하나님을 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냐면은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부모의 기도가 살아있는 한 자녀는 절대로 세상에 뺏기지 않는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겪을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겪을 때. 근데 그 문제를 겪을 때, 아, 내 자녀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그 자녀를 세상으로 못 가게 이렇게 툭툭 치는 과정에서 때로는 좀 힘든 일도 있지만, 그게 때로는, 아이고, 갑자기 눈이 갑자기 바늘을 푹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때로는 김정희님의 그 따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기도도 필요하죠. 그런데 때로는 딸이 잘때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딸을 만났을 때 엄마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 우리 딸 지켜주세요. 말씀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딸을 통해서 많은 것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 우리 딸이 하나님의 동행을 알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안 보일 때도 기도해야 되는데 자녀들을 볼 때마다 머리에 손 얹어주고 안아주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자녀들이 때로는 사춘기도 있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뭐, 각자의 그런 다 깨달음의 사건들이 있어요. 아, 나는 세상으로 가면 죽는구나. 나는 술, 담배 하면 죽는구나. 이런 것들. 그냥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을 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한 말이 뭐였냐면요. 그때 그 심장수술할 때딱한 말이 나중에 어머니, 저 이거 아니었으면 되게 악해졌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실은 친구들이 다 목사님 아들이고 막 그러는데 자기한테 불만이 있었대요. 쟤도 목사님 아들인데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쟤네 할짓다 하는데 클럽 다니고 다 하는데 왜 어머님은 나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율법적으로 목회를 하시지? 왜 나를 술도 못하게 하고 담배도 못하게 하고 왜 이렇게 나를 맨날 예배 시간에 예배만 드리게끔 하고 내 친구들은 수요일날도 밖에서 놀고 다 하는데 왜 내가 이 예배를 드려야지? 막 그런 주일 성수만 하면 됐지 막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얘가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수간호사님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너는 절대로 술, 담배 하면 안 돼. 너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 안 그럼 너 죽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심장 수술하고 이제 나올 때그 어제요. 그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나올 때 수술 끝나고 그때 그 수간호사님이 딱그 얘기를 줬어요. 너 죽을 뻔했는데 산 거야. 너 앞으로 살아가면서 너는 절대 술, 담배 하면 안 돼. 너 죽어.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은 어머니, 저 어머니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십일조를 안 내서 제가 몇번 뭐라고 했어요. 너왜 십일조 안 내는 거야? 너 주의종의 자녀는 너 본이 돼야 되는 거야. 십일조 내야 되는 거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십일조 내. 그랬더니 얘가 아,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서 못 냈어요. 얘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떤 일이 터졌느냐? 차를 가지고 나가서 사고가 뻥 터졌어요. 그런데 11조에 한 3배가 깨졌어요. 차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리고 그때 회개를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저 하나님 저한테 회개시켜요. 죄송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11조 살게요, 막. 근데 너무 신기한 게또 뭐냐면은 11조를 그렇게 하고는 얘가 참 많이 힘들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얘가 딱 12조를 하고 났는데, 레슨이,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 레슨이 딱 열리면서 레슨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보면은 안아주고, 기도하고, 이런 은혜의 소리, 영적인 소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엄마가 기도할게. 너도 기도해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김정희님의 이 기도가 성도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때가 됐을 때이 자녀가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김정희님 기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희 목사님을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저희 목사님이 정말 개차반이었대요. 집안이 다 목회자 가정인데, 우리 목사님만 정말 개차반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은, 술을 많이 먹고, 집에를 딱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우리 목사님의 발을 붙잡고 막 기도를 하대요. 발을 붙잡고. 하나님 이 아들 제발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내가 서운한 아들이에요. 하나님 이 아들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세상에서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날 그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이 이 다리에 뚝뚝뚝뚝뚝 떨어졌대요. 그날부터 마음을 바꿨대요. 나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신학교를 갈 결단을 해서 목사가 됐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 김정희님이 어머니의 기도 너무 강력하다. 그 딸을 위해서 만날 때마다 안아주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식상한 얘기라도 맨날 해주면서 안아주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자녀는 절대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 다 몰아서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희님의 기도를 끊이지 않는 이 기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절이 어딜까요? 뭔 구절일까요? 네, 우리 그레이스 에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성경 구절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위에 글을 못 봤으니까 좀 찾아봐 주세요, 여러분들이. 아, 여기 또 계시록 2장 6절입니다. 네. 아, 우리 딸이 실은 이 댓글을 우리 딸이 보면서 어머니, 엄마, 이 안에 있는 분들 너무 귀여우셔. 우리 딸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 달고 막 그러잖아요. 나는 이제 중간중간에 있다 보니까 위에 거는 못 보고 밑에 거, 이게 뭔 소리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딸은 이거를 방송을 보면서 우리 딸은 이제 이렇게 뒤담만 보고 있나 봐요. 대답은 없는데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엄마. 이 안에 있는 분들 너무 귀여우셔. 그래서 제가, 근데 저도 실은 이런 댓글을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정말 괜찮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 계시는 것 같아요. 뭔가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실은 제가, 어제도 끝나고 잠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감사해. 감사한 거야. 진짜 감사한 거야. 그리고 이제 씻고 들어가서 갑자기 그거 뭐라 그러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게그 협심증 뭐 그런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야, 내 기도도 이제 부탁을 해야 되겠다.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야,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사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 하나님이 나를 똑바로 가게끔 하려고 또 이런 일도 있고 또 이런 아래층에 이런 영적 싸움을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공격한 사람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여기가 두 번이나 쫓겨나서 똑같은 사람이 또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름대로 그냥 이것도 내가 영적 싸움으로 분별해야 되겠다. 그냥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귀여워요. 와, 이뻐요. 권사님 너무 마음이 아름다우세요. 권사님처럼 이쁘게 자라가고 싶어요. 권사님이 뭔 얘기를 하셨을까? 갑자기. 네, 귀여워요. 귀염 뽀짝하니 따뜻해요. 귀염 뽀짝하니 따뜻해요. 그레이스 H님이 귀염 뽀짝하니 따뜻해요. 한 28세에서 한 34세? 귀염 뽀짝하니 따뜻해요. 요 단어를 쓴걸 보니까 한 28에서 한 24? 젊은 분이 들어와 있구나. 할렐루야. 네. 샬롬, 샬롬. 네. 최주아님 좋습니다. 네. 하동이 좋아요. 그럼. 네, 김영님,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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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술 최면 금지. 그러면은, 우리 하동, 우리 이 안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동역자들, 우리 하동이님들, 네. 우리, 선물 보내겠습니다. 라이즈님 메일에다가 주소를 넣어주시면은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제가 최대한 빨리 가는 택배로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책 시리즈 예언을 이렇게 해라, 방언을 이렇게 해라, 성경을 이렇게 봐라 또 뭐가 있었나? 그책 제가 넣어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선물 가져올게요. 뭐 망고 뭐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제가 망고 같은 거 이렇게 요거저거 넣어서 제가 일단 넣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주소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네, 좋습니다. 네, 하동이, 아멘. 하동이 좋아요. 김정인님도, 네, 재창해주시고, 동의해주시고, 네, 땅땅땅, 네, 결론 났습니다. 네, 하동입니다. 네, 이 안에 우리 하동이님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샬롬 목사님 기도 중에 입에서 실바람이 후후, 나갈 때가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방언인가요? 후후 실바람이 후후 입에서 실바람이 후후 이런 후후 이런 건가요? 이런 거는 이런 바람 같은 경우는 어떤 내 안에 악한 것을 내보내는 그런 숨이 있어요. 방언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이 방언이나 기도 속에서 이 안에 거를 후하는 안에 그런 어둠의 것들을 내보내는 때로는 명할 때 툭툭툭 나가고 바람으로 후 하고 내볼 때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나가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이렇게 답답하고 막막하고 힘들고 괴로운 마음, 누구를 갑자기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들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방언을 통한 어떤 그런 호흡법이 나갈 수 있어요. 네. 목사님 회방하는 악한 영들 물리쳐 주세요. 네. 최주하님 예수의 이름으로 회방되는 악한 영들, 영적인 것들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이 공간에서부터 우리 유튜브 공간 안에, 우리 하동이님들 안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 결박하는 영들, 공격하는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네. 근데 요즘에는 왜 이예지님이 안 들어오지? 그레이스님, 목사님, 김병희 효자 없다더니, 부모의 병간호에 형제간에 너무 안 좋아지네요. 기도 부탁드려요. 그레이스님,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0시에 기도해 미라클 투데이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 안에 오늘도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그때 영감 주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이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잠깐 요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병희, 맞아요. 김병희 효자가 없다. 이거는 자식은 열 자식도 감당을 하고 열두 자식도, 부모는 자식 열이라도 죽을 힘을 다해서 원래 감당을 하는 거예요. 뭐 자식이 열이 됐던 12명이 됐던 옛날 부모님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자식들을 감당을 했죠. 부모 하나가 열 자식을 감당해도 자식 열은 부모 하나를 감당을 안 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 아시는 목사님이 실버타운을 하세요. 요양병,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국비로 운영하는 그런 요양원과 돈을 주고 들어오는 실버타운 두 개를 운영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아세요? 절대로 자식들한테 끝까지 주면 안 돼. 그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부모가 집이라도 한 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집이라도 한 채, 그러니까 집이라도 한 채를 부모가 가지고 있을 때는 자식이 둘이 됐던 셋이 됐던,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온대요. 서로. 이 부모가 병이 들었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온대요. 자식들이 막 온대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보면은 어떤 자식 하나가 정말 매일매일 오다시피 한대요. 그리고는 밖에 나가가지고 부모한테 어떤 인감이나 동의서 이런 걸다 받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가가지고 뭐 집 대출을 받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승계하고 막 부모님들 죽기 전에 그 죽어서 상속세 안 내려고 자식들 중에서도 그거를 자식들이랑 분배 안 하려고 그걸 뺏으려고 뭐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서류 작업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막다 돌려놓는대요. 그러면은 막 싸움 나고 막 난리가 난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지네들이 와서 땅 뺏어가고 집 뺏어가고 다한 건데, 이거를 그 실버타운에다 소송을 한대요. 그 어머니 내보냈다고. 어머니 내보내서 그 재산을 뺏긴 거다 보니까 실버타운에다가 그런 소송을 건대요. 요양병원 막 이런 데다가. 그래가지고는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못된 인간들 많아. 그리고 나중에는 이 집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있을 때는 그래도 다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다 온대요. 근데 딱 이거에 대해서 양도를 딱 해주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왔던 자식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오다가 나중에는 1년에 한 번씩도 안 온대요. 그리고는 부모가 죽었는데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야,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예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나라에서 지원하는 돈을 가지고 그런 어떤 요양센터에 와 있는 분들은 죽어도 속편하대요. 왜? 나라에서 다 지원이 되니까. 근데 자식이 있는데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지도 못한대요. 그럼 나중에 자식들이 나타나질 않아가지고 장례도 치르기까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고, 이분이 그런 수속을 다 해서 장례를 치러야 된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지금 그레이스님, 목사님 김병희 효자가 없다더니 부모 병간호의 형제간에 너무 안 좋아요. 그치요? 기도 부탁드려요. 어떻게 형제간에 안 좋을까요? 내가 더 많이 모셨다. 내가 더 많이 희생했다. 뭐 막, 나는 힘들다. 돈 있으니까 뭐 형님이 돈을 좀더 내라.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딱한 가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요즘에 그냥 이런 병원이 정말 속편한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나는 내가 죽을 때가 되면은 끝까지 하나님이라다 죽을 거야. 나를 돌봐주는 사람들은, 아마 나의 죽음을 끝까지 보는 사람들은 성도일 거야.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나는 그래도 끝까지 설교하는 자리에 있을 거야.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녀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저도 하나님을 기대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님도 지금 자녀 간에 이런 어떤 부모님의 이런 질병으로 뭐 서로
옥신각신 다투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을 아픈 상황에서 바라보는 부모님은 어떨까요? 좀 이게 매정한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는 잘 부모님을 찾아가 봐드리고, 병원에서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를 통해서 좀 편하게 이런 약도 드시고, 관리도 하고, 자식들은 수시로 가서 지치지 마시고, 가까운 데서 잘 봐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말하는 그 전혜성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목사님이 지금 연세가 80인가 그래요. 지금 근데 어머님이 100세가 넘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동생들이 거의 한갑 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한 68세 정도 된 전도사님이, 이분들은 어머니를 너무너무 잘 모셔요. 그 어머니가 지금 이제 예전처럼 거동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그 어머니를 돌아가면서 이 엄마랑 같이 자주고, 가까운데 엄마 살게 하면서 딸들이 가서 자주고, 사위들도 또 그거를 같이 돌봐주고, 제가 그분 가정을 보면서, 이 가정은 하나님 정말 복된 가정이다. 하나님이 재정의 그 여유와 넉넉함을 이 가정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전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잘 섬기죠. 부모님 잘 섬기죠. 그리고 서로 이 부모에 대한 떠넘김이 없어요. 서로 그 부모에 대해서 서로 같이 가서 같이 웃고 떠들고 같이 있다 나오고 같이 돌아가면서 자고 막 이래요. 그리고 서로 항상 하하 호호 막 이렇게 웃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가정이 왜 가문이에요? 가문, 그 집은 그 어떤 저는 가문이라고 보고 싶어요. 믿음의 명문 가문. 그리고 믿음으로만 좋은 본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부모를 모시고 그 가족 간의 어떤 그런 관계성에서 진짜 본이 많이 되는 분이에요. 가지고 아, 이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부요해 복을 주셨구나, 장수해 복을 주셨구나, 저 그거 느꼈어요. 이 시간 잠깐 라이즈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 아, 우리, 아니, 그레이스님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김병에는 효자가 없다. 부모의 그이 병간호의 형제들이 서로 하나의 관계성이 좋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레이스님의 이 기도 안에 하나 이 가정에 하나님 그 부모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 그 부모님이 이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희생했고 눈물을 뿌리고, 때로는 부모님은 먹지 못했던 것을 자녀에게 먹이기 위해서 그 노력하고 힘썼던 그 순간이 있습니다.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지혜롭게 부모님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그 순간까지 그 부모님 마음 안에 내가 어떤 짐이구나, 내가 문제거리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질병 속에서도 마음의 근심을 통해서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자녀들의 연합을 통해서 이 부모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부모님의 이 질병 건강을 위해서 같이 같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끔 주여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에 이제는 어떤 자녀들이 때로는 그 결혼을 통해서 각자의 그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그 안에 며느리도 있고 사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이 간병에 대한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서로가 내 부모와 같은 그 마음을 주셔서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형제의 연합이 있게 없어서, 형제의 연합이 있게 없어서, 부모에 대한 사랑과 부모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조금, 아, 기도가 끊어졌나요? 기도가 끊어졌나요? 아, 기도가 끊어졌나 봐요. 네. 기도가 끊어졌나 봐요. 기도했어요. 형제의 연합,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한 사랑, 그 부모님이 누워있고 아파있는 그 모습은
미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미래의 모습. 그래서 참 부모님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짐이 된다는 거. 실은 질병에 있는 부모님들이 그래서 자살을 많이 한대요. 왜냐? 자녀들의 그런 모습이 내가 짐이 되고 나 때문에 자꾸 불화가 일어나니까 너무 이렇게 괴로운 부모님들은 그냥 이렇게 자살하는 분들도 있대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상담이 들어왔는데 사모님이 그분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힘든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결혼하면서부터 그 남편의 부모님이 치매가 걸렸던 거예요. 이분은 결혼하면서부터 그 치매 걸린 그 시어머니를 모신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젊어서부터 치매가 있었대요. 근데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건 거예요. 내 엄마인데, 너는 며느리인데, 당연히 우리 엄마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이 빼짝 말라가지고 정말 이 마음에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남편분이랑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서도 결혼하자마자 임신하면서도 젊으신 분이에요. 그것도 엄청 젊으신 분이에요. 근데 애를 낳으면서도 그 치매 어머니를 이렇게 나름대로 잘 돌봐드린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분은 병이 든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자식들도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보살피지만 이게 감당이 되지 않을 때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그리고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감사한 게 이제 주변에는 누나나 뭐 형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그 짐을 덜어주면서 이분에게 어떤 그런 약간의 자유가 오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했죠. 남편들은 참 이기적이다. 왜냐? 자기네는 효도 안 하면서 결혼만 하면 효도하기 원하는 그런 남자들의 심리가 있더라고요. 자기네는 효도도 안 하고 그렇게 말썽을 부려놓고 자기들이 결혼한 순간 며느리한테, 자기 부인한테 자기가 하지 못한 그 효도를 요구하는 그런 이상한 그 심리가 남자들에게 있더라고요. 이 안에 계신 남자분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런 심리가 있는지. 네. 네, 기도했습니다. 우리 지금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네. 대화 중에 눈을 맞추지 않는 사람은 무슨 행동 심리인가요? 아, 대화 중에 눈을 맞추지 않는 거. 그거는 대부분 보면은 그 사람한테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하는 거. 그리고 진실되지 않을 때. 진실되지 않을 때, 자기 오늘 뭐 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야, 너는 학교에서 왜 이렇게 늦게 왔니? 하는데 싹 변해서, 있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애들이 이렇게 눈을 피하거나 이럴 때, 뭔가 내가 숨기고 싶은 거. 이렇게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서, 근데 또 이게 있어요. 저도 실은, 저는 사람을 빤히 쳐다보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을 들여다보면 그냥 쑥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을 깊이 이렇게 계속 쳐다봐요. 지금은 엄청 많이 고쳤어요, 제가 제 일부러는 그냥 얘기하다 그냥 이렇게 순간 이렇게 봐요, 일부러. 왜냐면 이게 그 사람 이 계속 내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제가 너무 많이 고쳤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있어요. 이걸 또 고치게 된게 뭐냐면은 진행을 하면서 나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내가 말을 이렇게 묻는 거에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진행을 하는데 어느 날 진행을 하는데 진행자는 게스트의 말을 게스트가 충분히 말할 수 있게끔 그 사람이 빛나게끔 해줘야 돼요. 그냥 대답만 해주면, 아, 그러셨구나. 아, 좋으셨겠어요. 이것만 해주면 돼요.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우리 이제 TV에서 보면 뭐 명사들이나 뭐 이런 분들 나와가지고 진행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말을 할 때는 잘 리액션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머,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얘기를 10분을 듣고, 어머, 힘드셨겠어요. 어머, 그러셨구나. 요런 리액션만 중간중간에 해줘야지 내 말이 많이 나가면 안 돼요. 이거를
진행을 하면서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저는 또 뭐가 있냐면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들어만 줘요. 계속 이제는 계속 듣다 보면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왜그 얘기에 대해서 왜 이러쿵저러쿵 말을 안 했어요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100%다 이렇게 수긍해주고 듣는 게 습관이 됐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진행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한 10년 가까이 이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요게 저 안에 그냥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아, 네, 그러세요. 아, 그러세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분이 조금 약간 빗나가는 얘기를 할 때는 속으로 기도만 해요. 그냥 속으로 하나님 이 사람이 말 제대로 제자리로 돌아오게끔 해주세요. 막 이런 거. 이거 약간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그러니까 이 진행에 습관이 된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반론을 안 하고 사람들한테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사람들이 근데 왜 대화를 안 하고 듣기만 하세요? 이게 습관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상담을 하면서 이제 듣고 아 그러셨구나 이거 이럴 때 이렇게 하세요 제시도 하고 자꾸 똑같은 걸 다시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또 그러는데 한동안 제가 그런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난 이게 그런 여러 행동에 대한 심리나 이유나 이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눈에 안 마주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대화를 하면서 눈을 마주치지 않는 분들은요. 그리고 눈을 많이 깜빡이는 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을 때, 그리고 이렇게 집중되지 않을 때, 딴 생각할 때, 뭐 그리고 속일 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대부분. 네. 그러니까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집중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말을 잘 들을지어다. 이제 서로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무조건 대화의 주도권을 내가 잡아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대화의 주도권을 내가 잡아서 모든 사람이 딱 나를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약간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가정의 교주, 그리고 때로는 그런 어떤 단체의 교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말이 법이다. 내 말을 들어라. 나를 봐라.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 하나가 집중하지 않으면 화를 내요. 날 봐. 날 보라고. 내 얘기 들으라고. 막 그래요. 그런 분들은 나의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를 꼭 전달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또 그런 게 있어요. 내 말을 집중시켜야 되고 나를 보게끔 해야 돼요. 그래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일단 이게 목사님들은 분산되어 있는 게 영적인 거다 보니까 분산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또 어떤 그런 기업의 뭐 그런 총수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있죠. 네, 난딱 집중시켜야 되니까 딱 누가 이렇게 딴데 보고 있으면 날 봐, 날 보라고 막 그래요. 예, 그런 거는 그런 어떤 강력한 리더십에서 나의 어떤 중요한 것들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죠. 네. 이게 꺼졌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꿀벌. 아멘, 아멘.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어떤 기도를 해 드릴까요? 꿀벌님, 어떤 기도인지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셨나요? 주님 목사님 보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샬롬 목사님 기도 중에 입에서 바람, 네네. 목사님을 회방하는 악한 영들 물리쳐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최주하님. 네. 김병희 효자 없다. 이거 기도했어요. 좀 아까 기도했어요. 앞이 안 보여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시험 떨어지는데 다시 시도해야 하는 게 맞는지, 어디로 갈 길인지 부탁드립니다. 꿀벌님, 변호사 시험?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꿀벌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꿀벌님이 하나님 상황이 답답하고 때로는 우리가 상황이 답답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안 보이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꿀벌님이 변호사 시험에 떨어지는데 다시 시도해야 하는 게 맞는지 어디로 갈 길인지 부탁드립니다. 주의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우리 꿀벌님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호스칸나 칼라이스 스칸나리아, 홀리원 셜라이스 스칸나리아, 호스칸나 칼라이스 스칸나리아, 호스 스칸나리에 셀라바바.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꿀벌님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응답받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호스칸나 칼라이스 스칸나리아, 홀리원 셜라이스 스칸나리아, 홀라이스 스칸나리아.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그 어떤 감동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이 꿀벌님에게 있대요. 지금 꿀벌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부분을 놓고 그냥 기도할 때 변호사 시험이 떨어지는데 다시 시도해야 되는 게 맞는지 어디로 갈 길인지 부탁드린다고 했죠. 우리 꿀벌님이 기도를 통해서 이럴 때는 성경을 읽어보세요. 저는 실은 믿음이 없는 분들은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를 읽으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때로는 이 방향성이 바뀔 때딱 크게 오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이 온다던가.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바꾸려고 할때 뭔가 내게 크게 보이는 사건들이 있어요. 저거를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한 사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둘째 아들 같은 경우가 그 방향성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정확하게 그 마음이 확신으로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딱 오는 확신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 그 안에 소원을 주신다면은 그거는 응답이에요. 제가 아무리 정확하게 응답을 받아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응답받은 대로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응답은 받았지만 내 생각대로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깊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 특히 우리가 그 성경을 제가 왜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매일매일 긴 성경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냥 성경 한 장을 읽잖아요. 1장을 읽잖아요. 성경 1장을 읽고 2장을 읽고 이거를 나가다 보면은요. 그날 그날 내 마음으로 훅 들어오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게 그날 나를 인도해 가요. 그리고 그날 그게 응답이 돼요. 그래서 우리 꿀벌님이 저는 기도를 통해서도 이렇게 제가 응답받아 주는 거 좋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도 응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꾸준하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말씀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와 더불어 때로는 그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들 이런 게 응답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의 것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꿀벌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그게 응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무당이냐? 또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저 무당도 귀신의 소리를 듣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다 우리가 응답받았다 그 응답이 뭔지 아세요? 응답이 가슴에 확 그냥 느껴지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무당이냐 귀신의 음성을 들었다 확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변론하기도 싫어. 내 영적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고 싶지가 않아요. 나는 네. 정민영님, 남은미 목사입니다. 네네네. 싹꾼 목사들을 때문에 교회 안 가요. 정민영님. 싹꾼 목사들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나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신천지 아니신가요? 아니시면은 싹꾼 목사들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봐 주세요. 제가 그거는 나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갔는데 헌금 봉투를 한 10장을 주더래요. 생일헌금 뭐 기본적으로 꽂혀있더래요. 건축헌금, 주일예배헌금, 그 뭐예요? 주정헌금 또 뭐가 있죠? 우리 저기 주정 감사헌금, 십일조헌금, 비전헌금, 자녀 비전헌금, 교회 건축헌금 정말 봉투가 10개가 들어가 있더래요. 근데 그분은 제가 이해가 갔어요. 왜?
가자마자 그 돈을 내라고 그 많은 봉투를 주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제가 그분의 얘기는 제가 이해가 갔죠. 근데 때로는 내 기준에서 아니라고 목사님들을 싹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싹꾼 아니에요. 물론 싹꾼 있어요. 그런데 다 싹꾼 아니에요. 그래서 그내 정의와 내 기준을 가지고 목사님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최소한 이 목사님을 1년을 겪고 그 사람의 메시지를 1년을 겪고 그 사람이 1년 동안 하는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정의를 내리셔야지 그냥 딱한 방에 싹꾼이다?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지금 우리 민영님, 우리 정민영님한테 누군가 보자마자 야, 너 사기꾼 같다. 막 그러면 좋겠어요? 딱 보니까 사기꾼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 좋겠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님들 다 싹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영혼 살리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정말 그 생명을 다해서 내 것을 다 헌신하고 드리고,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물론 쌓는 분들도 많아요. 뭐 월급 많고 뭐 많고 뭐 많고 많아요. 근데 그분들도 그만큼 그큰 교회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생명을 다했겠어요. 그 성도가 8천 명이고 1만 명인데 그 정도 못 누리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그거는 그런대로 과한 것 같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샤넬 슬리퍼, 샤넬 가방 그게 우리가 그냥 일상 지하상가 쇼핑하듯이 하는 게 그들의 일상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래 저분들은 저거를 누릴 수 있는 뭔가의 그 값을 하나님 앞에 드렸겠지 그냥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과할 때는 싹꾼이죠. 너무 많은 것을 쟁이고 챙기고 뺏고 속이고 감춰놓으면 그건 싹꾼이죠.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은 인정을 못 받아요. 왜? 세상 기준은 돈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커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네가 괜히 조금 해도 네가 그 영혼들을 지키기 위해서 너는 최선을 다했다. 너는 너의 모든 것을 다 헌신했다, 올인했다 이런 분들이 있고 뭐 교회가 커도 그래 네가 과거에는 네가 신실하고 진실했을지 몰라도 네가 지금은 네가 속인 게 얼마나 많으냐, 네가 숨긴 게 얼마나 많으냐, 그쵸? 네가 가진 게 얼마나 많으냐, 네가 너를 위해서만 먹고 너를 위해서만 싸우고 네가 너를 위해서만 맨날 뭐 뭔가를 그렇게 바라보는 주의종들도 있겠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근데 그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이단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나요? 하나님이 손대지 않는 사람들은 사생아예요. 네. 부모가 없는 사생아들은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예의가 없는 거야. 너 그러면 어디 가서 애비어미 없다. 그런 소리 들어. 이런 얘기를 듣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크고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듣고. 예, 그렇게 막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멋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사생아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요. 그게 아픈 일이라고. 아이고, 저거 저주받았어? 그래요. 그래, 그거를 통해서 그래, 저주받았지만 그 저주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개입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제 인생에 계속 개입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날 깨닫게 하시는구나. 어떤 말에 대한 실수? 내가 이 말에 대한 실수에 대한 거를 점검하게 하실 때는 말을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는다고 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응답받는다고 하는데, 아이고, 저 집에 저 자녀 문제잖아. 쟤 음란한 영 들었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그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네 자식이나 똑바로 잘 키워. 네 자식도 그래. 저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 말에 대해서.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옆에 있는 사람의 자식, 누군가의 이야기, 절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해 줄거 아니면은
내가 내 귀에 그 사람의 문제가 들렸을 때는 기도하라고 이 귀로 듣게끔 하신 건데, 그걸 가지고, 아이고, 그 아들, 봐봐, 그 문제 덩어리래, 골치 덩어리래, 아이고, 그 권사, 그 아들 때문에 속 많이 썩잖아. 이 수다로 막 가. 하나님 그거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제가 아는 청년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애가 조금 이렇게 사춘기 때 문제가 돼서 온몸에 문신을 했어요. 시간이 많이 있다. 온몸에 문신을 했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장로님 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얘도 믿음이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애가 아닌데 그렇게 된 거예요. 절대 그렇게 될 애가 아니었어요. 정말 천재 같은 애였어요. 천재 같은 애. 이 음악 천재 같은 애였어요. 근데 한순간에 그렇게 딱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얘가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사탄의 새끼라고 그랬대요. 사탄의 새끼.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 문신을 많이 하고 오는 애들, 그 애들 깊이 보면 상처 되게 많은 애들이에요. 타투하고 피어싱 많이 하고 막 이게 피어싱 이런 데다 많이 하고 눈에다 찍고 코에다 찍고 입술에다 찍고 여기다 찍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사회에 대한 반감이 많은 애들. 이 거지 같은 세상 막 돈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 막 이렇게 사회에 대한 반감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그런 애들이 그리고 부모에 대한 만족감이 없는 애들. 이런 애들이 문신이나 타투, 이런 피어싱, 이런 이런 데다가. 이게 그 애들이 이거를 하나를 찍을 때마다 엄청난 희열을 느낀대요. 몸에다 찍을 때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착한 사람들만 됐다가 전도하고, 돈 있는 사람들만 갖다 전도하고, 괜찮은 대학 나오고, 기업하고,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만 모아놓고 교회하려고 하십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 온몸에 문신하고 그런 사람들 오면 어떡할 거예요? 당연히 복음 전하고 받아줘야지.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애기 같아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요, 안수기도를 하면요, 머리에서요, 컴퓨터 돌듯이 뭐가 파박파박 돌아가요. 막 뭐가 레이더 같은 게 돌아가요. 엄청 교만해요. 그런 애들은 기도 몇번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음에 터치가 딱 되는 순간에 뭐 하나가 딱 터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머리 빡빡 밀고 깡패 같고 이 문신하고 그런 사람들이 기도해주면요, 눈물 뚝뚝 흘려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전도를 하는 줄 아세요?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싹꾼 목사에서 제가 조금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한번본 거, 두번본 거, 세번본 거로 정죄하지 말아라. 사람은 오랜 시간 그 사람을 봐야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날 수 있어요. 네. 그냥 몇번 보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제가 사실 오늘 오프닝을 깜빡했는데, 오해보다는 이해하는 삶으로. 네. 오해보다는 이해하는 삶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이해하세요. 왜 제가 오늘 이 오프닝을 깜빡하고 제가 넘어갔는데, 제가 전화 통화보다는 카톡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제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랑 요즘에 좀 많이 제가 이렇게 좀 놀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문제점을 발견했잖아. 뭐냐? 젊은 애들은 카톡으로 소통을 해줘야 돼요. 전화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직원들도 젊은 애들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다 카톡으로 설명을 해줘야지 가가지고 이거에 저거에 지시하면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나도 그게 조금 나한테 이게 좀 습관이 돼서 이 카톡 소통을 많이 하고 제가 이제 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최대한 이 전화를 급한 전화가 아닌 이상은 다 카톡으로 해요. 그런데 이게 60, 한 4세 이상의 분들의 그 특징이 있어요. 한 64세 정도 된 분들, 한 60세 정도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전화 안 받으면 난리가 나요. 전화를 안 받으면.
전화가 오면 즉각, 여보세요, 여보세요, 막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나는 때로는 미팅하고 있죠. 때로는 촬영하고 있죠. 때로는 설교하고 있죠. 이거를 이해를 못 하세요. 아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전화를 안 받으세요? 막 그래요. 그래서, 아, 이 소통에 또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조금 전에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일반 목회 하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 끝나고, 수요 예배 끝나고, 금요 예배 끝나고, 주일 예배 끝나고 하면은 그 외부 시간은 그냥 신방 외에는 없으시잖아요. 나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 만나야 되죠. 하루에 가는데 만나는 거, 방송하는 거, 이렇게 나는 정말, 나도 내가 어떨 때는 내가 너무 하루의 시간을, 이게 정말 이렇게 쉬는 시간도 어떨 때는 딱요 시간인데 꼭 쉬어야지 하면서 쉬는데 그 쉬는 시간은 또 이렇게 쉬다 보면 못 받아요. 그러면은 막 난리가 나요. 거기서 제가, 아, 이런 세대의 차이에 대한 이 오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전화하면서, 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이해해주세요. 제가 그래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랑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애교를 많이 떨라 그래요. 그랬어요. 막 그러고 제가 그래요. 왜냐면 마음 상하지 않고 잘 마음의 연합을 주기 위해서. 제가 요즘에는 정말 막 애교도 떨고 제가 막 가서 안아도 주고 막 그런다니까요. 오해하지 말아라. 이해해라. 제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연이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총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총선을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양구에 갔을 때, 양구에 계시는 그 군인, 그 주민, 군인들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는 그 군인 가족의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지금 기도해야 돼요. 국가 안보, 이거 너무 중요해요. 군인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어떤 레이더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 어떤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데 사람이 필요한 거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최전방에서 군인들을 자꾸 이렇게 줄이고 있대요. 그리고 아예 없어지는 데들이 많대요. 그런 지역이. 군인들이 엄청 많이 없어졌대요. 그 군인 가족으로 계셨던 그분이, 목사님 너무 심각해요. 군인들을 너무 많이 빼고 있어요. 군대가 없어지고 있어요. 이 군대라는,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이 군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 너무 걱정이에요. 너무 걱정이에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군대 안에 마약이 들어왔대요. 군인 아이들이 마약을 가지고 들어와서 마약하다 걸리는 애들이 있대요.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누구를 판단하는 그 판단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그냥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송혜나 목사님이 이 연예가 중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찌라시들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듣고는, 찌라시를 듣고, 아유, 목사님 있잖아요. 그, 저기, 임창정이가요. 돼가지고요. 근데 나중에 보면 찌라시예요. 그래서 내가, 너 그거 찌라시 듣지 마. 제가 그랬어요. 이거 유튜브 함부로 봤는데, 찌라시가 얼마나 많은데, 찌라시일 수 많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한동안은 그랬어요. 이런 찌라시 뉴스는 듣게끔 해서 상대를 오해하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사단이 그런 거를 통해서 사람에게 어떤 그 소리를 듣게끔 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게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판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판단하는 것도 하나의 앞에 죄예요.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해서 그게 기도하는 자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판단에도 심판이 있어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그 판단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오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말을 통한 오해, 판단을 통한 오해, 또 내가 은사가 있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는 것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 그 신랑 있잖아. 아유, 그 너무 그 너무 그 거짓된 영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막 이런 얘기를 또막 하죠. 그 귀신 들렸어. 귀신 들렸어. 근데 보면은 그 가정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내 거는 못 보고 내 거는 안 보이려고 자꾸 가리고 남의 거만 막 들여다보려고 뭐가 있지? 뭐가 있지? 뭐가 있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귀신의 역사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판단해요. 그리고 내가 은사가 있다면은 남한테 뭔가를 뒤다보기 전에 내 것도 뒤다보고, 하나님 내 가정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걸 말해야 될때그 사람한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뭔가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누군가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의 종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까운 이웃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오해 때문에 또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그 들은 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상대를 오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판단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판단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내가 볼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들보는 보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들보를 봐라. 너의 들보를 봐라. 우리는 그 들보를 보지 못하고 누군가의 들보만 보려고, 누군가의 티만 보려고 노력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로 판단한 거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정죄한 거이 시간 회개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주신 그 은사의 것들을 가지고 나는 점검하지 못하고 내 문제는 회개하지 못하고 내 가정의 문제들은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가정의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그 문제를 들추려고 하는, 그 문제만 뒤덮으려고 하는 하나님 잘못된 미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내 눈에 티를 보고 누군가의 내 눈에 그 들보를 보고 누군가의 그 티를 보면서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오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한 거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주의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내가 함부로 말한 거, 내가 오해한 거, 함부로 판단한 거, 이 시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씩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다가도, 딱 어느 정도 얘기하다가도 깊은 얘기를 딱 주려고 할때 제가 생각을 딱 해요. 왜 생각을 하느냐? 이거를 내가 정말 선포해야 될 말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예전에는 가감 없이 했어요. 근데 가감 없이 선포는 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항상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의 종이 이 설교에 단해서 어떤 선포를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회개가 될 때가 있어요. 그 선포를 할 때는 나를 회개시키시면서 그 선포 안에 그 능력을 더하시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나는 보지 못하고 선포를 한다. 너만 잘해, 너만 잘해, 너만 잘해, 너만 잘해 이런다. 그거 하는 진짜 기뻐 안 하는 거예요. 이 선포에도 나를 점검하고 선포해야 돼요. 내 문제를 회개하고 선포해야 돼요. 때로는 자녀의 문제를 선포할 때도 내 자녀의 문제를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세요. 내가 자녀의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올라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모습을 점검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내 입장에서, 내 기준에서 먼저 선포하게끔 하셔서 너희의 가정도 한번 돌아봐라. 요렇게. 나는 내 아픔에 이런 부분들,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이 내 가족을 통한 이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제가 웬만하면은 사람의 얘기를 많이 하는 거는 시험이 되다 보니까 제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나도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회개시켰으니까 너도 하나님이 그 회개를 말씀하시더라. 회개해라. 저는 그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 얘기를 하다가 딱 그만두는 게그 이야기를 들어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우상적인 영들 예수 이름으로 나가쩌다 막 이러면은 그걸 너무 자존심 상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한테도 그런 게 순간순간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가정에도 영적으로 되게 유교적이고 막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저도 항상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런 게 없을까요? 나한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도 날마다 내 가정에 대한 부분들, 그런 어떤 기도하고 우상적인 것들을 끊고, 저희 집에는 그런 교만한 영이 되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개뿔,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면서 정치라는 얘기는 우리 아빠부터 해가지고 정치한 사람보다 정치를 더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대통령 얘기 나오면, 아, 뭐, 박근혜, 아, 이명박,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아빠, 박근혜가 친구야? 아빠, 이명박이가 친구야? 대통령이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내가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이에요. 뭔가 막 가르치려고 하고.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교수나, 어느 정도 고등학교 교사, 이렇게 고등학교 교사, 교수나 고등학교 교사, 이런 분들은 오히려 사람을 만나면 가르치려고 안 해요. 그냥 많이 들어주고, 그 자기의 그 개인 시간에는 힐링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줍잖게 유치원 교사, 제일 심하게 유치원 교사들이에요. 잘난 척을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함부로 반말하고, 엄마 그랬어? 그래, 알았어. 뭐, 이렇게. 우리 교수님들이나 일반 학교 이런 엄마, 아, 네, 어머님 오셨어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유치원 교사님들의 그 특징이 그거였어요. 막 반말하고, 그랬어. 막. 그리고 엄청 잘 부려먹어요. 왜냐? 유치원 교사들이 애들한테, 일 와봐. 이거 가져와. 저거 앉아가지고 다 시켜요. 그 유치원 교사님들이 그게 되게 심해요. 한 7세 반 선생님들. 되게 그런 게, 애들 시키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야? 뭐 가져와. 누가 뭐 가져와. 이런 거. 그리고 저학년, 예전에, 요즘에는 이제 학교도 많이 변하고 교사들도 많이 변했으니까 지금 같진 않겠지만, 하여간 제일 많이 똑똑하고 아는 척하고 막 그런 분들이 유치원 교사들이에요, 유치원 교사들. 오히려 교수님들, 막 이런 연대 교수님들, 뭐 이렇게 고대 교수님들, 이런 분들 보면은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 말을 잘안 하세요. 이 얘기를 열변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나 열변하시지, 아무 때서나 내 전공을 열변하지 않으세요. 그냥 가만히 커피 먹으면서 듣고 그냥 편하게, 아주 편하게 그 시간을 막 흘러보내세요. 근데 이게 어줍잖게 아는 사람들이 열변을 토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보면서도, 아,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어떤 대화도 틀려요. 성공하신 분들, 진짜 기업의 이런 대표님들, 이런 분들은요, 대화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기싸움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기싸움을 많이 하고,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기싸움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진짜 기업의 대표들은 그런 기싸움이 없더라고요. 그 관계성, 밥 먹는 자리가 엄청 편해요. 오히려 힐링이 돼요. 배울 게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배울 게 있어요. 아, 이분은, 그리고 그분들의 이 대화 안에 성공의 노하우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뭐, 나름대로 기업의 대표급, 뭐, 우리나라에서 그냥 어떤 그런 대표급 되는 분들, 그리고 기업 안에 들어가는, 정말, 아, 저기는 기업이다는 그 대표님들, 그리고, 저분이 성공한 사람이다. 교육자로 성공한 사람이다. 그리고 저분이 뭐 어떤 정치계에서 성공한 분이다. 아, 저분이 괜히 교육부 장관을 한게 아니구나. 저분이 괜히 장관이 아니었구나. 뭐 이런 게요. 대화를 통해서 상대를 엄청 편안하게 해줘요. 근데 이게 어줍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도 어줍게 있는 사람들, 지위도 어줍게 있는 사람들, 지위 싸움, 돈 싸움, 권력 싸움 엄청나요. 제가 느끼는 게 성공한 사람들과 밥을 먹고 대화를 한그 식탁과 어줍지 않은 사람들의 그 식탁과 그 차이, 그 대화의 차이도 느껴요. 그래서, 아, 그래. 그리고 어줍지 않은 사람들은 후원을 해도 깔끔해요. 어디를 가든 뭔가 일을 해도 깔끔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꼭 꼬투리가 있어요. 내가 냈는데, 내가 했는데, 내가 여기서 왜 자리가 이거,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왕 성공하려면 어줍지 말아라. 어준 거 싫어요. 그리고 겨루기 하지 말아라. 아, 그거 왜그 사람이 나랑 왜 라이벌이 돼야 돼? 좀 높은 사람을 보면요, 저 사람이랑 경쟁 안 해요, 싸우지 않아요, 부딪히지 않아요. 항상
내가 보는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야. 난더 괜찮아. 이 사람 부딪힐 일이 없어. 난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또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국가 안보에 대해서 잠깐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 군인들이 점점 줄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총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정선거 없이 총선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지금 시간 남은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데요. 한 10분 동안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총선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되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땅이 변하는 역사,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땅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지역이 변하고 열방이 변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총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없이 하나님 이 총선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쪽에 하나님 표가 몰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지표는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것을 열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손들어 줄수 있는 그 정당한 선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허스칸나 칼라이세스 칸나리아 홀리원 샬라이세스 칸나리아 홀라바바리에스 라바바 허스칸나 칼라이세스 칸나리아 허스칸나 칼라이세스 칸나리아 홀리원 샬라이세스 칸나리아 저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총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총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호스칸나 칼라이세스 칸나리아 홀라이세스 칸나리아 홀리원셜 라이세스 칸나리아. 하나님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지역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바르게 투표하기 원합니다. 저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호스칸나 칼라이세스 칸나리아 홀리원셜 라이세스 칸나리아 홀라이세스 칸나리아 호스테스 칸나리아. 하나님 각 지역의 대표들이 있습니다. 호스테스 칸나 칼라이세스 칸나리아 홀라이세스 칸나리에 셀라바바. 하나님 때로는 그들 안에 감언 이설로, 때로는 어떤 미혹함으로 하나님 그 유세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분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분별해야 됩니다. 저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호스칸나 칼라이세스 칸나리아 홀리원 셜라이세스 칸나리아 호스칸나 칼라이세스 칸나리아 홀리원 셜라이세스 칸나리아 호스테스칸나 칼라이세스 칸나리아 셜레스칸나 칼라이세스 칸나리아 홀리원 셜라이세스 칸나리아. 성령 하나님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 막대한 일들이, 하나님 정말 잘못 선택했을 때 국가적인 위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저들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감동을 주는 그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저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동일하게 감동 주셔서 하나님 내 생각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응답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뽑기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가 정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한 기준의 사람은 하나님 내가 보기에 좋아 보입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정한 그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틀리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 이 총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대한민국 하나님 열방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좋은 후보들, 좋은 사람들이 선출되어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들, 그 안에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독교화 시킬 수 있는 하나님 믿음 있는 자들,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치적인 전략과 지혜와 총명을 가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 나라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의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주의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호스칸나 칼라이세스 칸나리에 셀라바바리아 호스칸나리에 셀라바바리에 셀라바바 주얼레스 칸나리에 셀라바바리에 셀라바바 주얼레스 칸나리에 셀라바바리에 셀라바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의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호스캄나 칼라이세스 칼라바바리에 셀라바바리아. 호스캄나 칼라이세스 칼나리에 셀라바바리아. 호스캄나 칼라이세스 칼나리에 셀라바바리아. 호스캄나 칼라이세스 칼나리아.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총선에 사람을 잘못 뽑았을 때 하나님 우리가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되고 엄청난 손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호스칸나 칼라이세스 칸나리아 홀라이세스 칸나리아. 이 시간 우리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국가의 안보,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군인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최전방의 군인들이 너무나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최전방에 있는 하나님 그 지역 주민들이나 하나님 그 군인의 어떤 그 가족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걱정하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군인들이 줄지 않게 없어서, 군인들이 줄지 않게 없어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 북한과 중국과 잘못된 결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이 총선에 잘못된 영향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역사 주시옵소서. 주여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호스칸나리에 셀라바바리에 셀라바바. 호스칸나리에 셀라바바리야. 호스칸나리에 셀라바바. 하나님 이 시간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북한의 도발을 막아주시옵소서. 북한의 도발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북한이란 그 김정은 세력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어떤 그 도발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하나님 어떤 공격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호스칸나 칼라이세스 칸나리아 홀리원 샬라이세스 칸나리아. 주여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북한의 도발을 막아주시옵소서. 호스칸나 칼라이세스 칸나리아 홀라바바리에 셀라바바리아. 홀라바바리에 셀라바바리아. 호스칸나 칼라이세스 칸나리아 홀라바바리에 셀라바바리아. 홀라바바리에 셀라바바리아. 호세스 칸나리에 셀라바바. 주여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홀라이세스 칸나리아 홀라이세스 칸나리아 홀라바바리에 셀라바바리아 홀라바바리에 셀라바바 홀리원 셜라이세스 칸나리아. 우리가 북한이 도발할 때 정치적인 전략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북한이 도발할 때 정치적인 전략이 있어요. 우리 그 영화 중에서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정치적인 총선을 앞두고 그 북한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한방 쏴줘라, 대한민국에 한방 쏴줘라라는 그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좌우가 있잖아요. 우파가 이걸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방 날려줘라, 한번 갈겨줘라 뭐 이러면서 그런 도발에 대한 그런 것들을 명령한 게 북한이 한 게 아니라 한국에서 그런 어떤 세력들이 얘기를 해서 정치적인 그걸 위해서 그거를 휙 갖고 날려서 썼던 그 사건을 어떻게 보면은 그게 실제적인 사건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영화에는요, 지금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어떤 게 있냐면은 영화 안에도 그 투자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무조건 그 영화를 보지 마시고 그 제작사, 투자자 이런 거를 보셔야 돼요. 우리는 영화니까 하고 보죠. 아니요. 영화 안에는 정치가 들어가 있고요. 영화 안에는 그 시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예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문화예술, 정치, 기자, 언론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다 믿는 거잖아요. 기사니까 믿고 뭐 영화니까 믿고 영화를 통해서 사람을 그 영화를 통해서 세뇌시켜버려요. 영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영화를 제작하는 의도를 보는 관객들에게 자기네 의도를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영화가 만들어질 때 보면은 그 영화에도 색깔이 있어요. 영화를 딱 보면은 아 이거 누가 만들었구나, 어떤 의도로 만들었구나, 저는 그런 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만들고자 했던 그 사람의 그 의도,
그리고 아, 이거는 어떻게 투자를 받아서 이렇게 영화가 만들어졌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딱 제게 그걸 딱 전체적인 내용을 보기 전에 투자자 그리고 그 회사 영화를 만드는 회사 그 이제 그런 것들을 쫙 보면은 그 안에 그 영화의 성향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치적인 거를 보기 위해서 국가의 안보적인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봐야 돼요. 영화가 말하는 그 어떤 영화를 통해서 그 시대를 말하고 영화를 통해서 앞으로의 이 총선의 전략, 그 앞으로의 예전에 우리 드라마에서 고현정 씨가 나왔던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고현정 씨가 나중에는 기자에서 대통령, 여자 대통령이 되는 그때 그 드라마를 딱볼때 제가 아, 요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구나. 전딱 알았어요. 왜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영화 안에 복선이 깔려 있어요. 딱 그런 영화를, 딱 뭔가를 가지고 있다가 영화로 터뜨리고 드라마로 터뜨리고. 근데 그 안에 뭔가의 그런 복선, 정치적인 복선이 쫙 깔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은 좀 국민들이 똑똑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똑해야 돼요. 그런 거를 바르게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다 믿고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다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우파다라고 얘기하지만 우파 안에 좌파 있다. 좌파다라고 얘기하지만 좌파 안에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저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치권 안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정말 이분이 그런데도 나라를 사랑해요. 그리고 오히려 좌우가 연합돼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우리 정치계에서 믿음 있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야, 너무 감사하다. 저분들이 여야이지만 등을 안 돌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 되자. 이런 그 신앙 안에서 뭉쳐지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은 그분들을 보면서 되게 많이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아,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미래가 밝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안보, 군인들이 줄어들면 안 된다. 군인들은, 젊은 아이들이 그러지 않아도 나라에 대한 의식이 없는데, 이런 어떤, 군인을 줄인다거나, 더 이상은 군대 연수가 줄어도 안 되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적인 이런 안보적인 부분들이 강화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총선을 위해서 부정선거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총선을 위해서 제 다른 나라, 뭐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것들이 러시아나 이런 개입을 통해서 우리나라 총선에 개입이 되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총선 안에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항상 이런 선거 때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 저 사람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딱그 마음에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이 사람은 조금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사람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내가 생각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저 사람이 보기 좋은데, 하나님이 딱 기도하라고 했던 그 사람이 꼭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은 그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틀리구나. 그리고 왕을 세우는 거는 하나님의 권한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타락, 왕의 타락, 그거는 왕이 우상숭배하고 그러면은 그 국민들도 백성들도 타락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그 타락함을 통해서 그 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시고 근데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사람들이 세워져서 이 대한민국에 바르게 갈수 있는 정말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잠깐 우리가 기도를 한 번을 다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지금 점점 너무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링겔 맞고 왔어요. 영양제 맞고 그렇게 하고 이제
좀 오늘 검사하고 심장 검사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잠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그 간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가지고 내가 왜요? 그랬더니 저희 동네에 산부인과가 몇 개가 없어졌대요. 그 간호사가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어머, 산부인과가 없어졌어요. 그러지 않아도 산부인과가 요즘 많이 없는데 그랬더니 요즘에 지금 산부인과가 여기 부천에서 몇 개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큰 병원에서 이제 출산을 안 한대요. 출산하는 사람이 없어서 새롭게 이런 어떤 성형외과에서도 아니 저기 이 저기 그 저기 저기 뭐였죠? 산부인과에서도 출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걸로 성형과 접목하는 그런 것들로 지금 새롭게 그렇게 막 바꾸고 있다고 간호사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산부인과가 없어졌다고 간호사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도 싫어 걱정이 됐어요. 그래, 간호사도 대한민국에 애들을 못 낳는 걸 걱정을 하는데 그래,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시간에 우리 끝까지 남아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동이님들,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가족들이 아기를 낳게 해주세요. 근데 정상적으로 낳게 해주세요. 내 미혼모가 애를 낳는 게 아니라, 학생이 애를 낳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이 결혼할 때 결혼하고, 애 낳을 때 애를 낳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그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자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아이들 출산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 기도합니다. 주여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호스칸나 칼라이세스 칸나리아, 홀리원셜라이세스 칸나리아. 하나님, 자녀는 기업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지금의 20대, 30대들이 하나님 자녀를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고 철들었을 때, 애를 낳으려고 할 때는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애 낳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이 애를 낳을 수 있도록 그때 결혼한 때 결혼을 하게 하시고 애를 낳아야 될때 애를 낳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20대, 30대에 결혼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애를 낳게 하옵소서. 출산의 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열방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 주신다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다면, 다음 세대가 없다면, 하나님, 이 나라는 하나님 어둠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실패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실패하는 나라 되지 않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있게 하옵소서. 출산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호스칸나 칼라이세스 칸나리아. 주얼레스칸나 칼라이세스 칸나리아. 홀리원셜라이세스 칸나리아. 홀라이세스 칸나리아. 홀리원셜라이세스 칸나리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의 동역자들 안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출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잉태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안에서 자녀가 결혼하지 않고 있습니까? 나이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결혼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결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결혼이 임하게 하옵소서. 결혼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자녀 출산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결혼해야 됩니다. 출산해야 됩니다. 하나님, 결혼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결혼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에서도 출산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호세스 칸나 칼라이세스 칸나리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젊은 세대가 결혼했을 때두명 이상의 자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두명 이상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부가 하나님, 우리 20대, 30대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낳았을 때, 그 자녀를 낳았을 때, 하나님 그 자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 정부의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20대, 30대가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이 임하게 하옵소서. 많은 지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교육에 대한 그 지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20대, 30대가 자녀를 잉태할 수 있도록,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정말로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 자녀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가 멈춰지지 않게 없어서, 다음 세대가 멈춰지지 않게 없어서, 저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서 하나님, 자녀를 구하고 있는 그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녀가 잉태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가 잉태될지어다.
자녀가 잉태될지어다.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안에서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결혼하게 앞서서 결혼하게 앞서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잉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호스칸나 갈라이스스 칸나리아 홀리원 셜라이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 30명이 넘게 같이 기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최고예요, 최고. 네. 아, 우리 진짜 여기 하나님의 동역자, 하동이들 맞네, 하동이들. 하동양, 하동군. 예. 너무 대단하십니다. 우리 여기 하동양, 하동양, 하동군. 예. 네. 하나님의 동역자, 하동. 너무 좋습니다. 네. 하나님의 동역자. 나. 네. 아, 오늘 버퍼링이 심해요. 하, 우리 여기 기도해 주세요. 효림사 천도제를 하고 49제를 하고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 여기서 막 뭐 팔고 뭐 별짓 다 해요. 뭐 집회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딱 그날부터 제가 지금 공격받은 거예요. 그 넘어져가지고 실신하고 그리고 어제 그 심장 딱 그 증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크게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아 조금, 왜냐면 저도 일단 몸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은 주셨지만 약간의 연약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어제는 정말 정말 심각했었어요. 근데 딱 그 얘기를 하더라. 목사님 아무래도 공격받는 것 같다고 딱 그 얘기를 하는데, 아 그렇구나. 근데 오후에 우리 아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어머니 여기 난리 났어요. 여기 막 그냥 이 목탁 두드리고 장난이 아니래요. 우리 딸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엄청났대요 여기가. 그래서 아 이거를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도 저희 이 밑에 이 효림사라는 이 장소를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빨리 나가게.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여기 예수의 부흥을 지금 제가 밟고 다닐 거예요. 다시 또 옛날처럼. 왜냐면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뿌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아무짓도 못해요. 근데 문제는 얘네가 100명, 막 50명 이렇게 모여서 얘네도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난 참 이게 신기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다 할머니들이 앉아서 그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정말 신기해요. 이 사람들도 그런 이상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그 어둠의 영이니까 그 어둠의 존재는 있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이해하는 삶. 판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어머, 미안해. 기도사요. 어머, 미안해. 어머, 미안해, 미안해. 나 기도사연 읽는 걸 깜빡했어요. 라이즈님 기도사연 있었는데. 우리, 이거 기도사연만, 이것만 하고 갑시다. 우리, H님, 크리스 H님은 제가 내일 해드릴게요. 라이즈님 어제 두 번 올라온 거잖아요. 라이즈님 먼저 할게요. 라이즈님의 기도사연, 하나님 4월 29일 오후 3시 준비한 서류 심사에 대한 법원 재출석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김동식 소장님을 통해 지혜를 주셔서 오빠의 일을 최우선으로 신경 써서 미리 잘 준비하여 사회 행위를 하지 않고 선의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한 자료 제출이 철저히 준비되게 하소서. 더 이상 판사나 원고 측으로부터 말꼬리 잡히지 않고 어려운 질문을 받지 않게 하소서. 사회 행위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는 확실한 증거를 찾게 하시고 입증되어 판사님의 마음이 오빠에게 확실하게 승소해야 되겠다고 마음이 움직이는 답변이 되게 앞서서. 아버지 때부터 오빠까지 억울하게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안 좋은 일로 대를 이어 법정에 서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시고 그 고리를 끊게 하소서. 목사님 중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라이즈님의 기도 사연입니다. 이 사회 행위죠 지금. 사회행위. 이거를 그 집을 이렇게 옮기고 했던 그게 뭐 고의적으로 했다 뭐 이런 걸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소송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회행위 소송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라는,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그 판정이 나와요. 승소가 그것을 입증을 해서 오빠가 이 법원 출석에서 승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오빠가 이 변론을 잘하셔야 돼요. 담대하게, 자신 있게.
두려워하지 않게 이 시간 라이즈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라이즈님 4월 29일 오후 3시에 하나님 사회행위 서류에 대해서 하나님 이 시간 그 법원 제출석이 있습니다. 오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온전하게 변론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변론하게 하시고 겁내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이번에는 이길 수 있도록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그 확신이 그 오빠의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때도 하나님 이 법정에 서는 그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빠까지 억울하게 법정에 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내려오는 법정에 서는 이런 안 좋은 영적인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주의 시간 우리 라이즈님에게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이 법원 출석을 통해서 하나님 해결될 수 있도록 더 이상 법적인 문제에 연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가정에 하나님 안 좋은 문제들, 재정적인 문제들, 채무의 문제들, 법적인 문제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없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법적인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소되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기게 없어서 그 판결에서 이기게 없어서 하나님 채무적인 거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가정에 편치 않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 시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법정에서는 문제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없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우리 라이즈님에게 우리 라이즈님 오빠와 엄마에게 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되신 예수님이 그 가정 안에 역사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역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그 가정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체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끝이에요 이제. 네, 오늘은 끝입니다. 조금 시간이 조금 많이 갔습니다. 네,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효림산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네. 네. 네, 거룩한 곳에 우상은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오니님, 아멘. 네. 오니님, 오늘 하루도 승리하셨습니다. 힘내세요. 네. 신현호,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부족한 저를. 네. 좋은 말씀 받기를 원치 않죠? 유준석님. 비밀을 지켜줘야 되는군요. 하나님의 계획 간섭하신 은혜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뭔 얘기를 하셔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이제야 들어오셨네요.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멘. 네, 교회 사역자나 힘든 성도들 교회 분쟁 돕는 변호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최주환님 저도 앞이 캄캄해서 극단적인 마음이 요즘 들고 있어요. 안 돼요. 부디 주님께서 절 불쌍히 보아주시고 도와주셔도 좋. 사랑 엄마, 절대 극단적인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귀신이 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극단적인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앞이 캄캄한 것들, 두려운 것들, 불안한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 엄마와 그 가정에 역사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제가 아시는 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이 시간 가정적인 그 부분의 것들도 이 시간에 기도가 나왔습니다. 가정에 하나님 일어나는 분쟁의 것들, 하나님 가정에 일어나는 그 마음 아픔, 그 고통의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스톱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 엄마님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신의 방법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기도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저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없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끝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분의 이걸 극단적인 마음이 든다는 이 말에 대해 깜짝 놀랐어요. 절대 그런 말 들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저희가 이 11시에서 1시 사이에 이거 지금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 극단적인 마음 들고 두렵고 불안하신 분들 아마 되게 많이 편안해지셨을 거예요. 이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또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권세가 느껴져요. 저는 실은. 우리 마음의 땅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절대 부정적인 거, 나는 죽는다, 안 된다, 뭐 이런 마음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된다, 가능하다,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이 안에서 항상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미라클 투데이 0시의 기도,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동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미라클 투데이를 위해서 더 깊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마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저를 좋아해 주신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하고 복된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이 시간까지 기도로 연합하고 동역해 주신다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작은 이 유튜브 모임방이지만 하나님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연합과 새로운 그 기도와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진 그 연합의 그 군대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여기서 기도를 매일매일 할수 있는 기도원의 300명의 그 동역자들. 예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20년 전에 개미군단을 모아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수 있는 개미군단을 모아라. 돈 많은 자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갖고 있는 개미군단. 근데 그 개미군단을 하나님께서 1차적인 개미군단을 기도원의 300인 용사, 기도하는 300인들을 그 모아라라는 그 말씀을 CTS에 있을 때 그때 저에게 강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하나님의 개미군단,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 요즘에 이 기도를 하면서 계속 주시는 그런 감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3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기도했지만 이 안에 기도 진실로 기도하는 300명의 그 기도원의 용사와 같은 그 사람들이 모여진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일들은 하나님의 뜻, 정말 하나님의 그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누구의 그 어떤 묶인 것들, 압제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다. 그냥 여러 가지의 그런 제 안에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30명이 기도했지만 우리가 다음 달에는 몇 명이 기도할지 몰라요. 다다음 달에는 또몇 명이 모여질지 몰라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군대들이 일어나기를, 영적 싸움하는 그 군대들이 일어나기를,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그러한 우리 미라클 투데이 영시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이 30분 정도 지체됐지만 이 지체됨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이 기도 안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갈게요. 네, 끊겠습니다.